팅커캐드에서 도형을 회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나오는 이 점들 중에요. 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변에 하나, 둘, 세 개의 둥근 호가 보입니다. 근데 이 둥근 호가요, 어떻게 화면을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두 개 또는 하나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화면을 정확히 3면이 보이게 놓으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회전하는 기능인데요. 클릭한 상태로 도형을 움직이게 되면 도형이 회전이 됩니다. 각각이 X축, Y축, Z축의 회전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 개의 호가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아직 X, Y, Z를 배우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요 세 개를 찾아보고요. 다 하나씩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형이 회전하는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형을 회전할 때 숨어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도형을 이 마우스 커셔를 도형과 가까이 있으면 22.5도씩 이렇게 탭탭탭 스냅이 잡힙니다. 이제 45도나 90도 또는 180도가 돌리기 편하게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마우스의 커셔를 도형과 멀리 두게 되면요. 1도씩, 2도씩, 3도씩 미세하게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셔가 도형과 가까이 있을 때, 도형과 멀리 있을 때 회전하는 모양이 다르죠. 또한 도형을 정확하게 45도씩 돌리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Shift 키를 같이 누르고 돌리게 되면 45도, 90도 이렇게 편하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도형의 회전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도형의 회전호를 클릭하고요. 여기 숫자를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해서 그 숫자로 정확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5를 넣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근데 문제는요. 이 도형의 회전은요. 한번 회전하고 나면요. 다시 0도로 세팅이 돼버립니다. 도형이 회전된 각도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잘못 회전하면 도형의 값을, 회전한 값을 찾기 어려울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컨트롤 Z로 뒤로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도형을 회전할 때는 자신이 움직인 각도를 기억하고 있는 게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조금 편리합니다.